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영상실에.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3절입니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저는 이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순서에 이렇게 넣어주셔서 제가 이제 섬기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한 20분 안에 말씀을 다 전해야 되는데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지만 성령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할 이 제목은 동서연합입니다. 동서연합. 동과 서가 서로 연합해라. 동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백성들이 다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동과 서에 있는 지구촌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분리가 되고 연합이 되지 않고 서로 2분, 3분, 10분, 100분 이렇게 갈라지게 되고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한 것은 딱 한 가지로 얘기하면 다른 것이 없어요. 내가 죽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자랑하노니 내가 자랑하노니 단언코 내가 말하는 것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또 고백한 것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존재가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내 이름이 드러나려고 하니까 이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잘 못 믿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허물과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값을 치렀어요. 그래서 우리를 피의 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내 허물과 죄 때문에 그 전능하신 주님이 이 세상의 천지의 주인 되신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었으니까 내 자아를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죽지 않아서 그래요. 내 지식, 내 지혜, 내 경험, 내 체험, 내 상식, 내 어떤 모든 것들이 다
내가 드러나고 내가 자랑이 되니까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죽어야 한다. 자아가 죽어야 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산 제물로 제사를 드리라 했잖아요. 왜 우리가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예배를 드리려고 성소에 들어오게 되면 짐승을 대신 피값으로 잡아서 죽이고 피를 흘려야 내가 그 대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잖아요. 성전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다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다시 이 시대에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육신을 못 박아서 생명을 바치라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고통을 가지고 십자가에 그 아픔을 가지고 내 마음에 속에 있는 모든 자아를 못 박아서 죽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티 나오면 예수 이름으로 누르고 죽이고 예수 이름으로 또 누르고 죽이고 내 자신을 자아를 죽이고 내 속에서 그리스도만 나오게 하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이게 안 되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그래도 지금 헐떡거리고 있는데 다 저도 목사지만 목사가 안 죽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둠이 덮이고 있습니다. 악의 세력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어요. 그 안에서 지금 숨을 깔딱깔딱 쉬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에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다 어둠에 점령당했어요. 그나마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신앙의 산소흡기로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이때입니다. 그래도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이런 집회를 열고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도우심과 긍휼하심을 구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우리에게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너무 몰라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릅니다. 첫째는 목사가 잘못하고 그 다음에는 장로가 잘못하고 권사가 잘못하고 안수집사가 잘못하고 서리집사가 잘못하고 성도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믿는다 하지만은 어느 누가 깃발을 들고 외쳐서 이 어둠의 세상을 밝힐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나마도 밝힌다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가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얼굴을 드러내고 예수가 나타나야 되는데 아멘! 주님이 나타나야 돼요. 주님이 나타나면 다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우리 이미 생명으로 값을 치러서 나는 죽었어요. 나라는 존재는 죽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라는 존재는 죽었어요. 나를 통해서 예수만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나타나야 돼요. 성령님만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따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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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면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내가 살아서 그래요. 내가 살아서. 내가 살아서 하나가 안 됩니다.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400년 동안 말씀이 없는 시대가 암흑시대였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말씀은 많은데
지금 말씀의 홍수 시대가 돼가지고 생명의 말씀이 없습니다. 어둠이 이 400년 동안 있을 때에 광야에서 첫 번째 나타나가지고 세례 요한이 있을 때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40일 금식 후에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사역하실 때 공생애 기간에 첫 번째 이어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가 회개가 제대로 안 돼서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고 내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를 통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어요. 먼저입니다.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 믿고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먼저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일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이것저것 개혁을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심령 천국이 임하지 않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니. 먼저 회개하고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영원한 나라도 내가 갈 수 있잖아요. 내 심령이 천국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 예수님이 6개월 뒤에 태어나서 나중에 사역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한테 가서 물로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저한테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의를 위해서 나에게 세례를 주라. 의를 위해서 세례를 주라. 아멘.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세운 자를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세웠기 때문에. 의를 위해서 세례를 주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의를 위해서 자기가 세운 종에게 하나님 앞에서 물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렵게 되고 지금 어두워지게 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그래요. 다 똑똑하고 잘났어요. 다 똑똑하고 잘났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높임을 받으려고 할 필요 없지요. 예수님의 뜻이고 성령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려고 하면은 누구든지 섬기고 누구든지 하나가 되고 누구든지 겸손하고 누구든지 밀어주고 누구든지 도와주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동서가 하나가 되어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이 강주도성에서 이 전라도에서 빛을 발해야 돼요. 이 전라도에서 강주에서 빛을 발해야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이 빛이 온 열방을 다시 밝혀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 일에 우리가 이제 선두에 나서서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회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찬송 한번 하겠습니다. 357장입니다. 357장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우리가 의기소침하고 우리가요 기가 죽어서는 안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갔는지 너와 함께합니다.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도와준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큰 일을 하려고 하고 이제 어둠의 빛을 이제 물리치려고 하면은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찬송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저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시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저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358장 한번 더 부르겠습니다. 주의 지 박수 치면서 한번 더 부르겠습니다. 358장 주의 진리의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성음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비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나가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우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나가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 어둠이 이 세상을 다 뒤덮고 있는데, 이 악의 세력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이제는 아버지 두려워하고, 내가 떨며, 내가 목숨을 부지하고, 내가 아버지 뭘 먹고 마실까, 이렇게 이런 모든 염려하는 것, 이런 모든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아버지 참 옹졸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이제는 내가 이제 아버지 3월 9일 이 선거가 끝날 때까지 이제는 아버지 이것을 위해서 이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이제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원수가 약한 세력들은 낯설이 심령에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바라바라바 아바디디디디디디 아버지 역사여 주시기로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죽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여 우리가 아버지 죽음이 아버지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무엇을 먹고 마실까 무엇을 아버지 입을까 이것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염려하고 걱정하고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한 발짝을 나가지 못하고 남에게 말도 하지 못하고 아버지 복음을 전파하지도 못하고 어둠의 세력들에게 아버지 대항도 하지 못하고 예수로 이름으로 물리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수를 아버지 찌르지 못해서 우리가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비겁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을 아버지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시고 전 세계를 다시 한번 아버지 복음으로 아버지 점령될 수 있도록 악의 세력들을 아버지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